좋았던 밥 먹을 때 개꿀. 자, 갑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노베이스 고1, 2, 3. 노베이스 고1, 2 학생들을 위한 밥 먹을 때 개꿀 영단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개꿀 영단을 쭉 해드릴 거예요. 밥 먹을 때 개꿀.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오늘은 어떤 단어냐.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확장이에요. 따라해보고 시작. 이해하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응? 공부. 근데 공부도 이해해야 되겠죠? 피디님, 막 공부하다가 아, 수학 문제 갑자기 아, 감 잡았어. 그럼 이제 수학 문제 100% 이해하는 거죠. 어, 영어 공부하다가 이제 막 뭐 어, 단어 공부했더니 아, 감 잡았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감 잡았어. 그럼 뭐냐면 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나 수학 감 잡았어. 그럼 뭐 수학 이해한다. 아, 나 영어 이제 문제 풀 때 감 잡았어. 그러면 100%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공부와 관련돼서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확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다. 자, 요 정도는 다 아실 게죠? 자, understand의 뜻은 뭐다? 시작. 이해하다. understand 뭐야? 이해하다. 이걸 알고 간다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어, 내가 공부 감 잡았어.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 먼저 집어넣어. 어, 내가 공부 감 잡았어. 그러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갑니다. 이쪽 갈까요? 자, 이제 잡다라는 단어의 확장입니다. 잡다. 자, comprehen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접두어 요 come을 빼볼게요. 그럼 prehend라는 영어 단어가 잡다예요. 그럼 뭐로 잡았냐? 손으로 잡았죠. 손이라는 단어 어디 있으면 여기 있죠. h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손 잡았어. 어, 피디님. 두 사람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야, 미안해. 서로가 악수한 거야. come이라는 영어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거든. 함께 서로. 서로 손잡았어. 그럼 뭐야? 시작. 이해하다. 여기 이해하답니다. 잡다. 손으로 잡은 거예요. 손으로. 그럼 apprehend라는 영어 단어 똑같아요. 접두어 철자 두 개를 빼면 얘가 똑같이 보이죠. 얘도 영어로 뭐야? 이해하답니다. 이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피디님, 경찰관이 내 손을 잡았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체포하다가 됩니다. 체포하다. 경찰관이 나 잡았어. 그럼 체포하다. 아, 이해하다, 체포하다. 됐습니까? 그럼 왜 체포할까요? 이 새끼 또 나쁜 짓 할까 봐. 걱정하다, 염려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apprehend의 뜻은 뭐라고 하시죠? 이제 이해하다, 체포하다. 왜 체포해? 또 나쁜 짓 할까? 걱정하다, 염려하다. apprehend.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체포하다라는 영어 단어, 이 두 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하다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arrest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럼 여기 봐. A 철자 두 개. 됐습니까? 어, 철자의 변이 조금 접두어의 변이 비슷하죠. 확인해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얘도 잡다예요. 꽉 잡다. 어? 그럼 얘도 잡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도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얘도 뭐야? 잡다라는 뜻도 있고 원래는 꽉 잡다야. 뭐라고 한다? 시작. 꽉 잡다. 나 수학 감 잡았어. 꽉 잡았어. 뜻이 뭐야? 시작. 이해하다. 얘도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해하다. 잡다라는 뜻은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얘도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얘도 무슨 뜻이 있어요? 얘도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얘도 이해하다. 됐습니까? 어, see, I see, oh, I see. 이거 이해하다. 이건 콩글리시. 얘도 이해하다. 보다라는 뜻. 아, 봤으면 알겠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봤잖아. 이거 똥인 거. 그럼 이해하겠죠. 이해하다. 그럼 이제 잡다라는 뜻은 뭐가 돼? 아, comprehend. 둘이 손을 잡았어. 이해하다. apprehend. 경찰관이 내 손을 잡았어. 뭐가 돼? 체포하다도 있고 이해하다. 왜 체포해? 내가 또 나쁜 짓 할까 봐 뭐가 돼? 시작 염려하다. 걱정하다. grasp라는 영어 단어 꽉 잡다야.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체포. 꽉 잡다니까 뭐가 돼? 하나, 수학 영어 꽉 잡아서 뭐가 돼? 이해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봐봐. 어? catch가 영어로 뭐죠? 잡다죠. 캐치온 하면 이해하다. 캐치가 잡다야. 근데 보세요. 캐치 아니깐
레치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지금 레치라고 나와 있죠. 얘가 영어로 뭐냐면 잠금새야. 잠금새 이렇게 잡는 거죠. 레츠온도 영어로 똑같아요. 뜻이 뭐야? 시작. 이해하다가 가능합니다. 캐치온 이해하다, 레츠온 이해하다. 캐치온 뜻이 뭐가 돼? 이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 픽 집는 거죠? 집은 거 잡은 거죠? 픽업은 뜻이 뭐야? 시작. 이해하다. 언이 또 들어갔죠? 픽업은 얘도 이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가져가다죠. 테이크 가져면 잡아야 되죠. 테이킨 하면 영어로 뭐야? 시작. 얘도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해하다. 그 내용을 내가 포함하고 있어. 내 걸 다 그 내가 알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이해하다. 됐습니까? 하여튼 온 들어간 거 일단 세 개. Catch, let's, catch, let's, pick up on. 됐습니까? 이해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됐어.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까지가 잡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잡다.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피디님, 이 수업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가다, 이해하다. 따라가다, 얘도 이해하다의 뜻입니다. follow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되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저쪽 봐주세요. 자, 피디님 저 보세요. 자, 공부가 있습니다. 무슨 공부가 있고요? 미술 공부가 있어요. 미술. 미술 다른 말로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림 공부가 있습니다. 그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림만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Picture. 그림. 근데 이 단어의 변형이 방금 나왔던 figure예요. Figure. 자, 집중. 파파, father. 똑같죠? C하고 G는 같은 단어입니다. 라틴어 C에서 영어 G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UR이 똑같죠? 사운드 변형 붙여 아는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럼 절대 가볍게 들어. 그래서 그림이야, 그림. 어? 내가 그림 공부를 figure out, 이해하다. 내가 그림을 이해하다. 그림을 이해하다. 그림을, figure out, 그림을 이해하다. 자, 피디님, 만드는 공부를 뭐라고 할까요? 미술 시간에, 미술 시간에 만들 수 있겠죠? 그림 공부도 있지만, 조소. 이런 거 있잖아. 그림? 조소, 뭔가 만들다 이거야. 그럼 만들다 뭐가 있습니까? make. 만드는 공부. make out. 얘도 이해하다죠. 자, 다시 한번. 공부. 감, 잡았어!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반복할 거야. 공부, 감, 잡았어! 잡다라는 단어 생각하세요. 공부, 난 감, 잡았어! 공부, 무술 공부 있어. 시작. 미술 공부. 미술은 뭐가 있다? 시작. 그림도 있고, 조소가 있다. 뭔가 만드는 거. 그림? 생각해봐요. 조소 만들다? 메이크 생각해. 됐죠?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 이해하다가 있다라는 거. 자, 이 수업 쫓아올 수 있겠어? 그 생각해. 자, 피디님, 잠깐. 저를 쳐다보시세요. 여기를 지금 1분간 쭉 훑어봐주세요. 1분간.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1분간 제가 없어집니다. 1분 동안 여기만 쳐다보셔야 돼요.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미술 공부. 조소 공부. 감 잡았어. 잡다 이런 뉘앙스. 좋았던. 자, 우리 학생들은 1분간 계속 쳐다보셔야 돼. 피디님 잡아주고 계시죠? 감 잡았어. 공부 잡았어. 공부는 모든 미술 공부, 조소 공부, 그림과 관련된 거, 만들다와 관련된 거. 감 잡았어.
자, 보자. 생각해. 공부와 관련된 거. 감 잡았어. 수학 감 잡았어. 미술 감 잡았어. 조소 감 잡았어. 그림 미술 감 잡았어. 수학 감 잡았어.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감 잡았다는 게 뭐야? 이해에 있다라는 거거든. 자, 이제 한번 가볼게.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이 단어를 모를 것 같은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그럼 이걸 먼저 외우자. 얘가 뭐냐면 꽉 잡다야. 왜? 글랩도 잡다고 글립도 잡다예요. 글랩, 글립. 이거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야. 선생님 사운드 변형 법칙 배운 애들은 알 거야.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사운드 변형 법칙만 배워. 그럼 이제 보시면 선생님 전 글랩, 글립도 어려워요. 그러면 킹크랩 아시죠? 크랩. 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얘네들이. 얘가 여기서 나온 거야. C하고 G는 아까 같은 사운드라고 했잖아. 개가 이렇게 잡는 거지. 깍! 깍! 이렇게 개가. 개가 잡고 개가 잡고 S가 들어 꽉 잡고 그 내가 수학영어 꽉 잡았어! 뜻이 뭐야? 이해하다. 그 다음 요 단어는 어떻게 배우냐? 사이즈. 옛날에 사이즈 잡아봐야 알죠. 옛날에는 이제 그 손바닥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쟀단 말이야.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아, 사이즈를 재보니까 잡았어. 사이즈를 손바닥 사이즈로. 그 C. 자, 이거 먼저 생각하고. 내가 노베이스 학생 이거 모를 수 있어. 아, 크랩 개. 개를 통해서 킹 크랩 개. 개가 잡았어. 글랩 글립 글래스 같은 단어에 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해하다 가장 쉬운 단어 생각해. 이해하다. 이해하다 가장 쉬운 단어 생각해. 이해하다 가장 쉬운 단어. Understand. 좋았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서로가 손을 잡았어. Comprehend. 좋았어. Comprehend. 좋았어. 그 다음에 또 손을 잡았어. Apprehend. 좋았어. 경찰관이 내 손을 잡았어. 체포하다. 좋았어. 그리고 나서 왜 체포해? 내가 딴짓 할까봐. 시작. 염려하다. 걱정하다. 좋았어. 그 다음. Glasp. 꽉 잡다. 이해하다. 좋았어. 얘도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잡다. 이해하다. 좋았어. 됐습니까? 그 다음 잘 들어. C. 요거에서 이제 콩글리시. C. 이해하다. 보다. 봤으니까 이해하다. 좋았어. 그 다음 잘 생각해. 잡다 가장 쉬운 단어 뭐가 있어? Catch on. 뜻이 뭐야? 이해하다. Catch a latch, catch a latch, catch a latch. 얘도 catch a latch, pick up on. 뜻이 뭐가 돼? 이해하다. 됐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take in. 이해하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림 공부해. 그림. Picture. Figure. Figure out. 이해하다. 좋았어. 조소. 뭔가 만들어야 돼. Make out. 이해하다. 좋았어. 좋았정. 저쪽으로 갑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 자, 들어갑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 당연히 아는 거죠.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 야, 서로 공격하지 말자. Comprehend. 이해하다. Apprehend도 영어로 이해하다의 뜻도 있지만 경찰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뭐합니까? 체포합니다. Arrest. 그러니까 왜 체포해? 내가 딴짓할 거야. 염려하다. 걱정하다. 글래스프란 영어 단어 뭐야? 꽉 잡다. 그러니까 뭐야? 이해하다. 글랩, 글립, 크랩 같은 단어라는 거. 자, 사이즈를 보니까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뭐가 돼? 시작 잡다.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해하다. C도 영어로 보다 이해하다. 가장 쉬운 단어 캐치. 캐치 렛츠 캐치 렛츠. 뜻이 뭐야? 이해하다. 온. 캐치 온 렛츠 온. 그다음에 픽업 온. 뜻이 뭐야? 이해하다. 테이킹 이해하다. 자, 이제 뭔가 공부. 자, 공부를 잘. 공부는 감 잡았어. 그럼 이해하다. 잡다라는 뜻은 이해하다. 잡다라는 뜻은 이해하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미술 공부. 미술 뭐야? 그림. 시작. Picture. Figure out. 뜻이 뭐야? 이해하다. 뭔가 만들려면 이해하다. Make out. 감 잡았어. 좋았던.